여배우 나나오가 3일 도내에서 열린 존슨 앤드 존슨의 구강 청결제 리스테린 신 CM 발표회에 참석했다. 동회사의 브랜드 리스테린에서 발매된 리스테린 토탈 케어 플러스는 구강 문제에 대해 7가지 효과를 갖는다는 구강 세척제. 이날부터 온 에어되는 신 CM에서 이미지 캐릭터인 나나오가 출연해 다양한 입속 트러블에 휩싸인 나나오가 동 상품의 7가지 효과에 의해 지켜지는 모습을 7명의 보디가드로 위너화해 그리고 있다. CM과 마찬가지로 7명의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등장한 나나오는 회장에 만들어진 런웨이를 활보. 역시 긴장되네요. 워킹도 오랜만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SP 분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며 이번 CM은 SP 쪽이 7개의 효과를 표현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알기 쉽게 CM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신 CM을 소개했다. 또한 동 상품은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7가지 효과라는 것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때 마우스피스를 반드시 붙이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불편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리스테린을 하지 않는 날은 아침에 구강 상태가 다르므로 리스테린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감했습니다. 고 밝혔다. 리스테린 토탈 케어 플러스는 동 시리즈 최고의 가글액이라는 캐치 플레이즈. 거기에 연관되어 사상 최고의 재충전 생활은 이라는 질문을 던지자 나나오는 큰 일의 중간이나 휴식을 취할 때 남국이 홀로 떠나는 여행으로 내 안에서 새로 재생되기 때문에 홀로 떠나는 여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국에서는 대체로 리조트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전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는 리조트에서 아유르베다, 인도의 전승의학을 이용한 마사지 일종을 했습니다. 고 답했다. 그런 나나오이지만 10월 28일 생일에 30대로 진입.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달까요? 하지만 몸가짐이나 일, 사생활에 정신 차리고 앞으로도 손을 빼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강조했다. 신곡.